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 저당 유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예. 유동화의 의인데 보시면, 유동화가 뭐냐. 그래서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처럼 유통되게 하는 걸 저당 유동화를 한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유통이라고 그랬죠, 유통? 그래서 유통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러니까 유통은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아까 이제 우리가 저당 대부분은 이런 성격이 있다 그랬죠. 저당 대부이다. 첫 번째는 이제 굉장히 장기이면서도 이자율은 저리이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자 같은 경우는 이자율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자율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오늘날은 이제 고정이자보다는 변동이자를 통해 차입자에게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 그럴 때 변동이자는 기준이자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랬고, 뭐 세 가지 종류는 안 중요하다 그랬죠. 가변 조정 재협상이 있다 그랬고요. 고정이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금균등, 월, 리금균등 체증식 같은 것들이 있고, 이것들은 상세히 정리가 되셔야 된다. 그래서 연습해 보셔야 된다 그랬죠.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저당은 장기 저리이면서, 지금은 일시에 목돈을 지급하죠. 그런데 상환은 단계적으로 상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항상 대출자는 유동성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유동성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걸 유동화라고 설명을 했었죠, 이미. 그래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지금 처음 하는 분들은 동영상을 좀 들어보면서 오시는 게 좋겠어요. 이 단어 뭐 설명 많이 했습니다. 이 저당시장의 구조라는 것 책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돈 빌리는 사람 차입자가 있다, 또는 이제 뭐 수요자라고도 합니다. 주택 수요자. 어쨌든 차입자가 있다. 그럴 때 이걸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게 은행이겠죠, 은행. 그래서 은행을 우리가 흔히 1차 대출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가장 먼저 빌려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빌려줄 때, 자, 은행이 예를 들어서 한 1000억 정도의 대출 재원을 가지고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준다라고 가정하자. 그럴 때 각각의 차입자는 현금 1억씩 빌려간다 치자. 뭐 사정에 따라 금액이 다르겠지만 복잡하면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다 1억이라 치고. 그럴 때 은행은 이 차입자를 뭐 아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한테 그냥 빌려줘야 될까요? 담보를 요청해야 될까요? 담보, 이제 그런 걸 여러분 민법에서는 저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차입자가 원금과 이자를 계속해서 갚아야 되는데 만일 이놈이 안 갚는다. 예를 들어서 달달이 40만 원인데 안 갚는다. 그러면 놔둔다고요. 경매로도 채권을 충족한다고요. 경매를 통해서라도.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1000명한테 대출이 이루어졌다라고 가정하자. 그럼 1000억은 다 나갔죠. 그럼 은행은 별도의 자금이 없다면 대출 재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은행은 저당권이라는 재산은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원금과 이자까지 받을 재산인데, 그게 무려 1000억어치가 있는데 재산은 많은데 당장 현찰이 없다고 이야기죠. 그런 걸 뭐라고 했느냐, 아까 유동성 위험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렇게 유동성 위험에 빠지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냥 가지고 있는다고요. 유동화하면 된다고요. 유동화, 그렇죠. 그래서 저당권 자체를 유통시키면 된다. 그래서 저당권을 팔면 된다고 이야기인데, 이걸 사주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2차 대출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걸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하고 있느냐, 한국 주택금융 공사에서 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 그럴 때 저당권을 파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한 개씩 파는 방법이 있고, 즉 1억짜리 하나씩을 뭐 매일 파는 것도 방법이겠고, 그게 번거로우니까 묶어서 팔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묶는 걸 제가 뭐라 그랬느냐, 저당 풀,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패키지 그랬죠. 왜 풀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지금 딱 쓰기 좋네. 요즘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 뭐 관심이 있으시죠? 저는 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은 동네 아저씨예요. 그래도 인재예요.
동의는 별로 안 하시네. 어쨌든 인재 풀에서 고른 거 아니냐? 인재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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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예,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저당 풀로 그러면 저당이 모여 있다. 예, 네, 좋아요. 여러분 동의 안 하시는 이유는 알죠? 저도 동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 하지 말까 지금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아이씨, 자 차라리 보강을 해버릴까 생각도. 네? 아, 그런 얘기 나오고 그 해요 사실 보강 그때. 에, 왜 보강할 수 있냐 하면 와서 빨리 수업 듣고 가서 선거하면 되니까 새벽에 선거든지 우리가 뭐 수업을 6시부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강 많이 합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노량진에서 지금 보강하자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에이, 그래도 그날은 하지 맙시다. 네, 그러고 이야기는 해놨는데 뭐 날짜 안 잡히면 하는 거죠. 어쨌든 왜 그러면은 저당을 묶어서 거래하냐? 거래야 통계적으로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이제 저당권을 팔았으니까 이제 현금 가져오겠죠, 그죠? 예, 은행은 이제 현금을 가져올 거예요, 천억을. 예, 그러면 이제 돈이 천억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위험한 거예요, 풍부한 거예요, 풍부. 그럼 다시 대출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옛날 그 사람한테 대출하지는 않겠죠. 다른 사람 천 명한테 대출할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저당권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저당권을 근거로 원고가 이자를 계속 받다가 또 돈 떨어지면은 이 새로운 저당권도 유통할 수 없다고 있다고요? 있다. 그런 이야기죠. 어쨌든 공사는 이제 저당권을 돈 주고 사왔죠. 돈 주고 사왔으니까 원금과 이자는 이제 공사가 은행 대신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 있으니까 좋은 건데 이렇게 저당권을 계속 사다 보면 공사도 돈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유동성 위험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공사도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유통해야 된다고요. 유통. 그러니까 이것도 유동화예요. 그런데 이걸 사주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투자자라고 한다. 그럴 때 투자자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개인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돈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한다. 기관 투자자 그러면은 주로 누가 있느냐? 예컨대 그렇죠. 뭐 생보사나 국민연금, 각종 연기금이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등 각종 연기금 또는 뭐 우리가 리츠 같은 것들, 리츠 같은 것들이 이제 뭐 이런 MBS에 투자하더라. 어쨌든 이 생보사나 연기금 같은 경우는 성격상 뭐 옛날에 이렇게 설명드렸죠,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설명하기는 제가 좀 너무 힘든데. 우리가 보험이라는 거는 뭐예요, 보험? 생명보험은 매년 받는 거예요, 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죠. 이제 죽으면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는 게 많겠어요, 들어오는 게 많겠어요? 둘 다 똑같죠. 연금이나. 그래서 여기는 유동성이 너무나 풍부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 그래서 투자 자산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늘 이 사람들의 희망이죠. 다양화를 요구한다. 이들이 주로 투자했던 거는 이런 것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채권. 채권이 이제 안전자산에서 현금과 비슷하죠, 현금. 또는 주식, 또는 부동산 이렇게 재산 3분법에서 봤던 세 가지로 나눠봤을 때 수익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 위험, 그 다음에 이제 환금성 이렇게 세 가지로 봤을 때 이 세 가지는 성격이 다르다 그랬죠. 이런 거는 돈은 안 되죠. 안전하지만 환금성은 높죠. 현금 같은 거 특히. 자, 주식은 돈은 되죠. 안전자산의 위험자산이요. 예, 그렇죠. 환금성도 높죠. 자, 부동산은 돈도 되고 안전한데 환금성이 높다고 떨어진다고요? 떨어진다. 그러니까 얘네는 맨날 주로 어디다 투자하면 이런 데 해요. 이런 데. 현금이나 채권이나 주식 이런 데 투자한다. 그런데 부동산에는 투자를 잘 안 하더라. 왜냐? 환금성이 떨어지니까 나중에 해약한다 그럴 때 제가닥 돌려줄 수가 없으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길게 설명 안 한 겁니다. 아마 그때는 되게 길었어요. 지금은 양이 많아져야 돼서 그럴 수도 없어요, 지금. 어쨌든 간에 자,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게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부동산 증권이라는 게 생겼대요. MBS 같은 거죠. MBS는 좀 이따 설명할 거고. 부동산 증권이라는 건 이것도 증권이죠, 증권. 증권은 천억짜리 한 장으로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만원짜리로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종이 쪽지니까 얼마든 소액으로 찍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원짜리면은 얼마나 잘 팔리겠어요. 그리고 환금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실물 부동산보다는. 그래서 야, 나 투자할게. 그래서 현금을 천억을 준비했다. 부동산 관련 증권을 사겠다고.
천학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 나 돈은 많은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위쪽을 우리가 1차 재당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래쪽을 2차 재당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공사는 은행으로부터 저당권을 돈 주고 사왔죠. 그러니까 원 저당권자한테 저당권을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차입자 1,000명이 이 사람들이 원금 이자를 안 내면은 은행한테 받아달라 그러면 되죠. 자, 그런데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저당권을 누구한테 사왔어요? 은행에서요. 제3자에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차입자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은행하고도 아무 관계도 없죠. 오로지 공사하고만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야, 내가 1,000억을 냈는데 그래서 얘네가 다달이 내는 원금 이자로 회수를 해야 되는 건데 얘네가 안 내고 떼먹으면 어떡하냐 걱정이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공사한테 야, 차입자가 안 내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공사가 걱정하지 말라 그러더라. 차입자가 안 내면 자기가 대신 내준다고, 그걸 지급보증이라 한다 그랬죠. 이와 같이 지급보증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말로 한다 그랬어요? 문서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발행한 증권을 MBS라고 부른다. 그래서 영어로는 Mortgage Backed Securities예요. 저당권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이다. 증권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증서니까, 공사가 만일 차입자가 안 내면 공사가 대신 내준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못 받을 일이 없으니까 투자를 안 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돈 가지고 얘가 저당권을 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대출을 하면 이 사람들은 집을 사면서 돈을 시장에다 쓰겠죠. 그 돈들이 결국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언젠가는 연금이나 보험으로 다시 들어오겠죠. 그럼 그 돈이 다시 돌고 돌겠죠. 이런 걸 유동화로 한다. 그러니까 유동화는 은행이 단돈, 큰 돈이죠. 큰 돈 1,000억 가지고 대출하는 건데 굉장히 큰 돈인데 어쨌든 제한된 돈인데 1,000억 가지고 1,000명만 대출할 수 있다고요. 무한히 대출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당권을 유동화시키고 가져온 돈으로 또 하고 새로운 저당권을 다시 유동화시키고 또 대출, 또 새로운 걸 유동화하고 또 대출, 이렇게 누군가 저당권을 계속 사주기만 한다면 그러면 무한히 대출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좀 드렸는데, 자, 첫 번째는 이제 저당시장의 구조, 시험에 잘 나오죠. 두 번째는 전제조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기대효과, 네 번째는 이제 저당 유동화 증권의 종류. 그런데 자, 하나씩 해보죠. 일단 저당시장의 구조는 이미 설명 끝났어요. 자, 1차 저당시장은 위쪽이죠. 그래서 차입자하고 1차 대출기관으로 구성된 시장입니다. 여기서는 저당 대출이 형성되는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저당시장은 2차 대출기관과 투자자로 구성된 시장이죠. 바로 2차 시장은 차입자하고 직접 관계는 전혀 없어요. 또 2차 저당시장은 유동화가 이루어진 시장이죠. 바로 1차 대출기관이 아무리 돈이 없어서 유동성 위험에 빠졌다 하더라도 2차 시장이 없다면 누가 저당권을 안 사주니까 유동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 저당 유동화의 가장 중요한 시장은 어디냐? 2차 시장이다. 1차 대출기관은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저당권을 자산으로 보유하죠. 왜냐? 이자가 들어오니까. 유동성 위험에 빠진다. 그럴 때는 자산으로 보유한다고요. 유동화한다고요. 유동화. 자, 2차 대출기관도 마찬가지죠. 돈이 풍부할 때는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자 수익이 있으니까. 그런데 돈이 유동성 위험에 빠진다. 그럴 때는 저당권을 유동화하더라. 이렇게 유동화할 때 2차 시장은 투자자가 요구하니까 그냥 저당권을 팔았다고요. 증권을 찍었다고요. 이런 걸 증권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유동화는 유동화인데 그냥 하는 거라고요. 증권 발행을 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듣겠죠. 그죠? 조금 표현이 어려워지긴 하는데 증권화라 하면 유동화의 일종이다. 오요 엑스요? 오죠. 유동화의 일종인데 그냥 유동화한다고요? 종이쪽지 발행했다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자, 여기까지 전제조건까지 보고 확인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제조건이다. 조금 이제 호흡이 길어졌는데 그러면 유동화가 잘 되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원 저당이자가 있을 것이다. 원 저당이자율. 그다음에 저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다. 저당 수익률이다. 그다음에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저당 유동화가 잘 되려면 이러한 이자율의 구조가 좀 돼줘야 된다. 이런 걸 이제 금리 구조 또는 전제조건이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죠. 예전에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행했던 MBS가 이제 2000년 정도에 발행이 됐는데, 예, 그때 2000억이 좀 안 됐는데요. 자, 그때 그 저당 이자율이 얼마였냐? 이 차입자가 내는 이자예요. 보정이자 7%였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이제 2000년은 IMF 직후라 이자가 좀 셌죠. 고정이자 몇 프로 있다고요? 7%. 그러면 얘가 내는 7% 이자를 전부 다 투자자에게 줄 수 있느냐 그 이야기죠. 그건 안 되죠. 이 저당 수익률은 MBS를 샀던 투자자가 얻는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이걸 저당 수익률이다 또는 MBS 수익률이다 또는 기대 수익률이다 라고도 이야기해요. 투자자가 MBS를 살 때 기대하는 수익이니까. 자, 그럴 때 이걸 다는 못 줄 것이다. 왜냐? 얘도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죠. 법무사부터 해가지고 각종 비용. 그 다음에 이쪽도 증권을 발행하려면 보증서를 꺼내야 되니까 지급 보증하는데도 보험료가 들어가거든요. 또 얘들 월급도 비싸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비용이 필요하죠. 그래서 양쪽에 0.5%씩 떼준다 치자. 1% 떼주면 좋겠지만 그럼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러면 양쪽 합해서 1%가 빠졌다. 그러면 이제 남는 거 6%다. 투자자는 최고로 많이 줘도 6%를 줄 거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자, 투자율은 했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자산에서 어떤 자산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낮을 때 투자하는 거예요, 높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돼야 되는데 만족이 안 되면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돼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럼 만족하려면 방법은 두 가지인데 이거를 많이 끌어올려 가지고 60, 70으로 만들면 되죠.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죠. 원래 저당 이자 자체가 꼬리의 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방법은 이걸 내리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예, 그럴 때 위험과 수익은 반비례요, 비례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 이론의 실력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낮추려면 위험이 높아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낮아야죠.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아까 저당을 한 개씩 거래했다고요, 묶어서 거래했다고요? 묶어서. 예? 통계적으로 위험을 줄이려고. 두 번째로 그냥 저당을 팔았다고요. 지급보증까지 했다고요. 지급보증은 정부보증이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못 받을 일이 전혀 없다. 다시 말해서 국채와 비교할 만큼 대단히 안전한 자산이다. 그럼 이 당시에 국채 수익률이 몇 프로였냐? 대략 4% 정도 됐어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이쪽 국민연금이나 삼성생명 같은 보험사들은 국채에 투자한다면 4%를 버는 거예요. 국채는 위험자산이에요? 무위험자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은 없는데 대신 4%죠. 그런데 MBS에 투자하면은 이것도 못 받을 일은 없죠. 그런데 4%예요? 이보다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럼 투자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가 돼야 투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확인하죠. 요약집은, 자, 일단 그 앞쪽 좀 놔두시고, 그, 139쪽으로 가세요. 139쪽, 예. 힘들긴, 힘들죠. 처음 하는 사람들은 말하면 듣나요? 당연히 못 알아듣죠. 이게 대학원에서도 애들이 거의 못 알아듣는 내용인데. 대학원 다니는 애들이, 일반 대학원 다니는 애들은 공부 잘해요, 그래도. 젊은 애들은. 석사만 해도 공부 꽤 합니다, 걔들. 뭐, 논문을 워낙 많이 쓰니까. 근데 그런 애들도 못 알아들어요. 뭐, 꼴랑 원서, 뭐, 조금, 원서 나부랭이 들고 하는 건데, 원서 쉽거든요, 금융 쪽은. 뭐, 쓰는 용어가 맨날 똑같아서, 뭐, 우리말이나 원서나 그게 그건데. 근데 일반인들이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시험이 나오니까 뭐 해야죠.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들어보시면. 근데 그나마 많이 제가 씹어서 지금 뱉는 거니까 1, 2월 달 강의를 꼭 들어야 돼요. 1, 2월 달 강의는 이거보다는 훨씬 상세합니다. 대신 양이 작죠. 네. 오늘은 이제 조금 더 할 거예요. 이제 몇 번 이야기 했으니까 더 이야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잔소리가 될 수 있으니까. 저당 유동화 의무인데 유동화라는 거는 그 두 번째 줄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유통시킨다고요? 유통시켜 새로운 신용창조 수단으로 쓰는 것이다. 그럴 때 그 신용창조라는 거는 현금 가져온다라고 해석하시라 그랬죠? 제가 쉽게 해석하라 그랬어요. 뭐 신용창조 인터넷 뒤져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그냥 팔고 돈 가져온다. 이렇게. 원래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예요. 신용창조가. 그다음에 증권화를 했는데 자 저당이란 자 부동산 담보융자를 말하는데 이런 주택 저당 채권을 하나로 모아서 모으는 걸 제가 풀이라 그랬죠. 풀
모아서 거기서 생기는 이자를 기초로 새로운 뭘 발행한다고? 증권. 그런 걸 증권화라고 부른다. 지금 139쪽 보고 있어요. 예. 139쪽. 예. 예, 그렇죠. 페이지가 잘 안 맞으면 이렇게 고개를 좀 돌리면서 저한테 신호를 주세요. 넘어가서, 자, ABS, MBS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넘어가서. 아, 이번에 저당 유동화 제도 됐죠. 그래서 그 유동화의 전제 조건을 했는데, 저당 대부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저당세가 오늘날 공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일부에서는 적어도 저당 수익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즉, 원. 저당 대출 이자하고 저당 수익하고 요구 수익의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방금 읽어본 게 시험에 기출된 건데 이 부분이죠. 저당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적어야 된다고요?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기출된다 그 이야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구조인데 구조는 제가 여기 그린 거랑 똑같죠. 단지 이제 그게 칸이 좁으니까 차입자를 접어 가지고 여기다 쓴 거지 뭐. 이해하셨죠? 얘를 활짝 펴면 되죠, 뭐. 예, 이렇게. 그 다음에 기본서에 있는 그림처럼 만들겠다 그러면 더 펴면 되지. 한 줄로 쫙 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럴 때 그 위쪽을 1차 저당, 아래쪽을 2차 저당 시장이라고 한다. 그 밑에 이제 금리 구조가 그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금리 구조라고 해요. 자, 가로 1번에 1차 저당 시장이죠. 1차 저당 시장, 이거 시험에 몇 차례 나왔죠. 1차 저당 시장에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부를 정하는 금융권이 이루어진 시장을 말한다. 좋아요. 그 다음에 2번 1차 저당 대출자들은 설정된 저당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고 자금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2차 저당 시장에 팔기도 한다. 그랬고 괄호 2번 2차죠. 동그라미 1번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출 기관과 다른 기관 투자자 사이에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을 말한다. 그랬고 동그라미 2번에 제2차 시장에서 1차 저당 대출자 대출 기관들은 자신들이 설정한 저당을 팔고 유통시키고 저당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3번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부분 원 저당 차입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왔고요. 4번 2차 저당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1차 대출 기관은 금방 자금이 부족해서 저당 대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거다. 결국 저당 유동화의 가장 중요한 시장은 뭐라고요? 2차 저당 시장이다. 뭐 다 나왔죠, 이거. 그 다음에 6번, 제2차 저당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택 대출 상품이나 대출 심사 기준이 표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사를 만들어가지고, 저당 조건이 거의 비슷합니다. 묶어서 거래하는 저당이 거의 비슷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저당 유동화의 발행 효과를 했는데, 이 발행 효과라는 것도 어떻게 보자를 했느냐, 구조 안에서 보자를 했죠. 자, 이제 칠판 보십니다. 여러분, 여기 차입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 세 번째는 투자자 입장이죠. 네 번째는 이걸 관리 감독하는 게 정부예요. 정부.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저당 유동화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유동화가 없을 때에 비해서 어떤 게 유리하냐 그 이야기인데 차입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돈 빌리기 쉬워지죠. 왜냐? 천억 가지고 무한히 대출하니까. 그래서 차입 기회가 늘어나고 바로 내 집장만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가장 큰 거는 유동성 위험을 극복할 수가 있죠. 저당 자체가 원래 유동성 위험이 있는 상품인데 유동화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익원이 다양해진다. 이자 수익이 있을 뿐만 아니고 저당을 유동화시키면서 여기 관리비라고 아까 0.5% 안 가져갔어요? 가져갔어요? 가져갔죠. 그래서 각각 0.5%씩 수수료가 생기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세 번째 됐고 이제 그 정도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투자자성이 다양해더라. 예컨대 옛날에는 이거밖에 투자를 못했는데 부동산도 증권화가 되면은 언제든 거래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이제 금액이 많은 뭐 10만 원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니까 환금성이 떨어질까요? 높아질까요? 높아지. 그러니까 언제든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니까 투자하기가 쉬워진다. 이제 환금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투자 자산이 다양해지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일단 경기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경기 조절이 가능하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유동화를 많이 하면 주택 거래가 많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금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자금 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은 이쪽은 돈이 많고 저쪽은 돈이 모자라니까 자금이 좀 불균형이 있죠. 그거를 투자 목적으로 돈을 보내주면 자금의 수급이 균형을 찾겠죠.
수급은 수요 공급이에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거 안정에 이어질 수 있더라. 다시 말해서 주택 보급률을 높일 수가 있다. 즉 차입자가 더 밀려서 내 집을 많이 사면 주택 보급률이 확 늘어나겠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인데요. 첫 번째는 대출 받기가 용이하다. 두 번째로는 작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왜냐? 일단 공사는 70%는 무조건 빌려주니까. 그래서 현재도 이제 그 대출이 많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70%는 나가요. 뭐 대출이 기타 대출이 많으면 어쩔 수 없고. 금융기관이죠. 동남면에 장기간 묶여있던 채권의 유동화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유동성 위험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죠. 그 다음에 BIS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운 말이에요. 국제결제은행에서 관리하는 BIS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기억하세요.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진다고요? 높아진다고요? 높아진다. 그래서 회계를 좀 알면은 그나마 설명이 가능한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당권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저당권이라는 거는 자산입니다. 자산. 자산은 자산인데 은행은 자기 돈 가지고 대출하는 거예요. 예금자들 남의 돈 가지고 대출하는 거예요. 부채 중심의 자산이에요. 이게. 은행은 뭐 돈 빌려주니까 좋은 것 같지만 애들은 부채밖에 없고요. 부채하고 자산밖에 없죠, 그죠? 자기 자본이 작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이 너무 낮아서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국제결제은행에서 BIS 자기 자본 비율을 근데 IMF 때는 12%까지 높여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죠, 우리나라에. 처음에 8% 요구했다가 그런데 자기 자본 비율이 10%가 잘 안 돼요, 사실 은행들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저당권이라는 자산을 처분해. 처분하면 뭘 가져오는 거예요? 자산이, 저당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현찰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현금 자산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위험 가중치가 낮은 자산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본 비율을 많이 산정할 수 있어요. 저당권 천억보다. 그래서 위험 가중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 가로에 써놓은 게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 자본하고 이제 위험 가중치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작은 위험 부담에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단기 채권 상품을 탈피해서 장기적으로 고정금리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랬는데, 조금 이따 공부하겠죠. 보험 자리로는 고정금리, 고정금리. 아까 이야기했죠? 7% 고정금리라고. 그래서, 이거는 30년이건 20년이건 고정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갈 때는 유리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정책, 국가 차원에서는 주택보급률이 늘어나고, 다음에 이제 주택에 대한 그 의식이 바뀌겠죠. 그래서 투자해서 이용으로 그러니까 지나치게 주택을 살려고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자금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라는 것도 이야기했고요.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더라. 그다음에 이제 140 이쪽에 가시면 가로 4번에 저당 담보부 증권의 종류를 했는데 이제 이게 아주 환상적이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꾸준히 실력을 올려왔는데. 기본서로는 어디쯤 되냐 하면요. 기본서 한번 보고 오죠, 뭐, 그래도. 왔다 갔다 해서 좀 불편하긴 한데, 저도. 378쪽과 보시면. 저당담보증권의 종류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 별을 두개 하시고. 자, 제목은 먼저 보세요. 이체증권 있죠? 옆에 이제 동그라미 이번에 378쪽. 378쪽, 예. 동그라미 이번에 저당담보 채권 있죠? 동그라미 3번에 지불 이체 채권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가시니까 다계층 채권이라고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뭐 표 하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1, 2월 달, 3, 4월 달 이렇게 쭉 이제 수준을 올려가고 있죠? 11, 12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씩 올려가고 있는데 오늘은 저번에 우리가 이제 제가 재단권 소유권하고 원리금 수취권하고 콜방어까지는 저번에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초과담보까지 갈 텐데 많이 어렵습니다. 여기 이제 파생상품이라 내용 자체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힘들 텐데 뭐 그래도 여러 번 들어보셔야죠. 이걸 이제 구별하는 근거는 두 가지예요. 재단권 소유권하고 원리금 수취권이죠. 원리금 수취권을 갖는 사람은 조기 상환 위험을 함께 갖습니다.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을 함께 갖는다. 그래서 요거는 묶어서 기억하는 게 외우는 데 좀 편하다 그랬죠. 여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이제 지분형 MBS라는 게 있다 그랬죠. 지분형.
집은 그러면 주인이죠. 이런 데는 이제 MBTS 같은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채권형이 있다 그랬죠. 채권형은 MBB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둘이 섞여 있는 혼합형이 있더라. 혼합형. 혼합형에는 MP, TB하고 CMO 같은 것들이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럴 때 자 이제 어떻게 외운다 그랬어요. 불러주세요 여기. 자 지분형은 어떻게 외운다고? 그렇죠. 지금 뭐 공부를 하고 계시긴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뭐죠? 발발. 여기는 뭐였죠? 발투. 그다음에 뭐 어떻게 외우자 그랬는데 이발이요, 저발이요? 그렇게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처음 듣는 분만 빼고는 뭐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여기까지는 가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제가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과 수익, 수익률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머지까지 다 가볼게요. 이 정도 가면은 거의 다 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콜금리 같은 경우는 XO세모라 그랬죠. 그래서 XO세모인데 이 둘 중에 누가 세모냐 그러면 세모다. 그래서 뭐 콜택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콜시로 하든지 콜택시로 하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 다음에 초과담보의 경우도 XO세모인데요. 여기는 이제 세모가 누구냐 MPTB예요. 그 다음에 수익률 이런 건 쉽고요. 여기는 이제 모든 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니까 고. 여기는 저. 여기는 중, 뭐, 이런 정도인데,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를 싹 다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쉽지 않습니다. 자, MPTS는 뭐냐 하면, Mortgage Pass-Through Security 예요. 그래서, 이 패스스루가 이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체. 여러분, 통장에 자동 이체라고 아시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체. 그래서, 예컨대, 자, 이거는 이제 투투란 이야기는 뭐냐. 저당권의 소유권을 투자자가 가지고 있고, 원리금 수주권을 투자자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럴 때 저당권의 소유권은 그냥 기억만 하시고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왜냐? 이거는 차입자가 돈을 안 내면 누구 이름으로 경매할 거냐의 문제인데 얘가 돈 안 갚을 때 발행자 이름으로 경매하든 투자자 이름으로 경매하든 저는 관심 없다고요. 뭐 시험에서는 이제 알기만 하면 되니까 저건 큰 의미가 없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 원리금 수주권이다. 이거는 MPTS는 투자자와 원리금 수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달달이 40만 원 내면은 얘는 자기 거예요? 투자자 거예요? 그러니까 이체해버리죠? 얘도 자기 거예요? 투자자 거예요? 그래서 자동 이체해버리죠. 단, 수수료는 떼고 보내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얘가 내면 달달이, 계속해서 달달이 들어오겠네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끊겼다 들어오는 거에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좋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복습이 안 되면 힘들다 그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가 아까 1,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자, 10% 고정이자 했다. 그런데 시장 이자가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됐냐 그 이야기 내려가면 안 내려주니까 차입자는 계속 거래하려 그럴까요 다른 데서 빌려서 조기 상환할까요 조기 상환 그래서 조기 상환을 하려 그럴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 20년 기간으로 1억을 빌려갔던 친구가 3년 만에 조기 상환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잔액이 9,700이었다 그러면 은행은 자기 거 아니죠. 원리금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넘겨주고 얘도 넘겨줘 버리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옛날에 공사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야 이런 거에 비해서 부동산은 30년까지 대출하는 거니까 장기 투자 자산 아니냐 장기 그러니까 장기 안정적으로 국채보다는 훨씬 더 수익도 높고 위험은 국채랑 똑같고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 해봐라 그래서 투자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천억을 그랬더니 장기 투자가 됐다고요 3년 만에 상환해 버렸다고요 3년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공사한테 따졌죠. 야, 이게 무슨 장기 자산이냐. 그러니까 공사가 기다려봐라. 그러면 장기 만들어줄게. 그래서 MBB를 만들었다. MBB는 투투예요, 발발이에요. 발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당권의 소유권은 발행자니까 얘가 안 갚으면 발행자가 경매하는 겁니다. 원리금 수권도 발행자 거죠. 그래서 얘가 내는 원리금은 일단 발행자에게 들어옵니다. 수수료 떼고, 발행자에게. 그 다음에 투자자에게 즉시 가지 않습니다. 채권에 대해서 투자해 보셨나요? 채권? 채권이 뭐예요? 채권. 그런데 국채 3년 만기 국채 그러면은 뭐 이렇게 3년 동안 계속 원금을 주는 거예요. 원금은 만기 주는 거예요. 원금 만기 주는 거예요. 이자는 매달 주는 거예요. 매달은 안 줘요. 보통 매달 안 줘요. 채권은 채권에 써져 있습니다. 6개월 EPO라고 써져 있으면
6개월마다 이자를 주겠다고 표시한 채권이에요. 예? 매달 준다고요. 예, 정해진 기간에 한 번씩 준다고요. 그래서 이제 국채 같은 경우는 6개월 입회가 많아요. 예, 보통 이제 회사채는 3개월 입회도 많습니다. 3개월. 3개월에 한 번씩 주기도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주기도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달달이 나간다고요. 6개월에 한 번 나갔다고 이거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얘가 6달 쭉 받다가 한 번 이자 주고 또 6달 받아가지고 한 번 주고 그런 이야기니까 현금 흐름이 연결되는 거예요. 일단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원금 이자를 다 받는다고요? 이자만 받는다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품이에요. 그죠? 대신 채권은 중도 상환은 없어요. 이거 무조건 만기 상환이지. 중도 상환은 절대로 없다고 이거는.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는 있어. 아, 투자하기 싫으면. 그러니까 중도 상환은 안 돼요. 예? 국가에 가가지고 야 중간에 나 원금 줘 그러면 안 줘. 예, 다른 데 가서 팔아라 그러지. 예. 그래서 중도 상환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만기까지 투자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요? 있다. 그러니까 이건 만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이용을 너무 발행자가 부담하더라. 그러니까 이번엔 발행자가 힘들어요. 그래서 혼합형을 만들었다. 아, 그럴 때 이거는 MBB는 모기지 백트 본드니까 채권이라는 이야기인데 얘는 뭐냐? PT하고 B가 섞여 있으니까 한 가지 성격이에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분형과 채권형이 섞여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혼합형이라 한다. 아, 혼합형 같은 경우는 발2니까 MBTB 같은 경우는 저당권의 소유권을 발행자가 가지고 있죠. 예. 예, 그런데 원리금 시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투자자. 그래서 이거는 원리금은 직접 지불하는 거예요. 경매만 발행자가 하고. 그래서 이걸 한글로 번역할 때 저당 직불 채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 보통. 원리금은 저당의 원리금은 얘가 발행자가 가지고 있다고요. 직접 지불한다고요. 직접 또는 지불이체 채권이다라고도 합니다. 지불이체. 그래서 지불금만 이체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넘겨받는 거죠. 그런 걸 그러니까 위험을 나눠 갖는 걸 혼합형이라고 하더라. 자 그럴 때 이 CMO라는 거는 아주 독특한데 CMO는 예컨대 공사가 천억어치 CMO를 발행했다라고 가정하자. 만기가 20년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럴 때 MPTS나 MBP나 MPTB는 일단 증권의 만기가 무조건 20년이에요. 왜 20년이냐? 이 사람이 MPTS나 MPTB를 투자했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원금과 이자를 줄 수 있느냐? 차입자가 갚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대출 만기가 20년이면 증권도 20년보다 길게 할 수 있다고요. 20년이라고요. 20년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프레드맥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프레드맥이라고 지님의 팬님의 프레드맥이라고 있는데 그 프레드맥이라는 회사가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은 긴 걸 좋아해요. 20년. 그런데 연금 쪽은 5년짜리 좋아하더라. 5년. 그러니까 무조건 길어야 된다고요. 좀 짧은 것도 필요하다고요. 얘네는 심지어 3년짜리도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좋아하는 기간이 다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당 대출 기간이 20년일 때 증권을 20년보다 길게는 못 만들지만 짧게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5년짜리도 만들고 10년짜리도 만들고 15년짜리도 만들고 20년 만기짜리도 만들었다 그 이야기죠. 그 천억 중에 250억은 5년, 250억은 10년 이렇게 4분의 1로 쪼개가지고 이제 그럴 때 이 각각의 기간 단위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트렌치라고 해요. 트렌치. 트렌치는 이렇게 쓰는 트렌치라는 단어인데 T-R-A-N-C-H예요. 여러분 그 나사 아세요? 나사? 나사. 나사 그저 순나사 앞나사 할 때 나사. 나사 산과 산의 사이를 트렌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기간 단위 어떤 그 단위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트렌치가 보통 4개에서 보통 8개까지로 만들어지는데 맨 첫 번째를 1번 트렌치라 그러고 두 번째를 2번 트렌치라 그래요. 이렇게 쭉 8개가 있었다 치자. 그럴 때 마지막 트렌치를 뭐라 그러느냐.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Z 트렌치라 그래요. 여러분 알파벳 맨 마지막 글자가 뭐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은 Z예요. 자 그럴 때 이거는 원리금이 어떻게 지불되느냐. 원리금이 투자자에게 지불될 때 제일 먼저 1번 트렌치가 받아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애가 다 받고 끝나고 나면 두 번째 250억 2번 트렌치가 받아요. 애가 다 받고 나면 세 번째 250억이 받아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받는 거죠. 자 그런데 Z 트렌치는 아주 재밌는 게 만기가 될 때까지 단 한 푼도 안 받아요. 마지막 만기에 원금에다가 이자에다가 이자의 이자까지를 받아. 왜냐하면 미리 받았으면은 이자가 내 돈일 텐데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만기 적게 받는다고요? 많이 받는다고요? 많이. 그런 걸
제트 트렌치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용어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 아, 이해가 되시면 정말 천재고요. 이해가 안 되면 뭐 공부를 좀 했던 사람들도 뭐 여기까지는 설명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도. 아, 외우라고 그러고 끝나거든요, 보통.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지. 낙찰계라고 하세요, 낙찰계? 저는 계를 한 번도 안 해봤어. 낙찰계가 있다. 여자분들은 잘 아시죠? 저보다 잘할 거예요. 계주가 있고 계원이 40명이라 치자. 1번부터 40번까지 쭉 있다 이야기죠. 제일 먼저 누가 받아요? 1번. 그 다음에 누가 받죠? 2번. 그래서 10만원씩 해가지고 이제 400만원 만들어가지고 400인가? 계산이 잘 안 되네. 아무튼 400 맞아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맨 1번 타자는 400을 다 안 줘. 왜냐면 먼저 받아갔으니까. 그 다음에 말번은 400보다 훨씬 많이 줘. 왜? 이자가 붙으니까. 그래서 보통 개주가 지가 1번하고 말번을 보통 해요. 그럼 나머지 친구들은 뭐 2번부터 꽂아 넣어 그냥.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요령 좋은 여자분들 중에 급전이 필요할 때 옛날에는 개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사 가야 되는데 보증금이 모자라다. 그럼 일단 개 해가지고 1번 받아가지고 일단 보증금 넣어. 그러고 달달이 10만원씩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그 훌륭한 아줌마죠. 생활력이 강한 아줌마예요, 그죠? 예. 예, 뭐 우리 집 사람은 꿈에도 못 꿀 게 개죠. 저도 그렇고. 예. 아, 무슨 개야, 개는. 예, 그냥 나 혼자 버리지. 예, 남돈 가지고 뭐 하는 거 잘 싫어해서. 자, 보세요. 이제 그럼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다고 치자. 어쨌든 간에 이제 원리금을 주긴 주는데, 애가 내는 돈은 20년간 계속 내죠, 1000명이. 그거를 맨 처음에는 1번 트렌치한테 주고, 걔가 빠져나가면 들어오는 걸 2번한테 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 달달이 걔돈 내면은 그 걔주가 나눠서 주는 것처럼. 이해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트 트렌치는 걔랑 똑같아. 만기까지 아무것도 안 받다가 나중에 몽땅 받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콜금리가 뭐냐? 콜금리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썼어? 콜방어. 콜방어는 뭐냐 그 이야기죠. 콜방어. 영어로 콜 프로텍트인데, 영어 콜이라는 게 전화한다 그랬죠, 전화. 그래서 이 금융 쪽에서 전화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돈 달라는 전화 또는 돈 내겠다는 전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주로 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MBTS는 왜 이제 이 콜 방어가 안 되느냐 이런 거죠. 그런데 투자자가 MBTS를 샀다. 그러면 이제 투라 그랬으니까 재단권의 세입권도 투자자지만 원리금 수익권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투자자. 이제 절 들으셔야 돼요. 아까 다 했어요. 달달이 내는 돈을 수수료 떼고 다 애한테 보내면 됩니다. 이체하죠. 그런데 3년 뒤에 시장이자가 하락하면은 애가 가만히 있다고요? 목돈 줘버린다고요? 목돈. 그러면 이제 애한테 바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애가 열받겠죠? 아니, 나 20년짜리라고 해서 투자한 건데 3년 만에 돌아왔어. 그러니까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가지고, 야, 나 임마 지금 그 벌써 다 주면 되겠어? 20년이라면서? 이렇게 전화를 해요. 전화를 콜을 하면 뭐라 그러느냐? 발행자가. 야, 난들 어떡하냐? 차입자 애가 갚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애가 제가 거꾸로 설명했어요. 자, 다시 할게요. 다시. 지금까지는 이제 놔두고. 이제 이게 초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애가 전화를 제가 지금 잘못 설명한 거예요, 지금. 공사가 뭐라고 전화하느냐. 야, 미안한데, 20년 만기라고 팔았는데, 3년 만에 애가 다 갚아버렸다, 차입자가. 야, 그러니까 너가 그냥 받아라. 이렇게 콜을 해요. 9,700 넣어줄게. 그러면 투자자가 뭐라 그러느냐? 안 돼! 20년이야, 20년. 난 무조건 20년 하겠어. 이렇게 방어를 해. 그걸 콜방어라 그래요. 근데 이건 콜방어가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아까 원리금 수익은 누구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기상한테도 지가 갖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러 콜을 방어할 방법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 좋아요. 조금 더 할게요. MBB는 아까 발발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발행자가 원리금 수익을 갖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계속 40만원 들어온다는 발행자는 받죠? 받은 다음에 달달이 준다 그랬어요? 6개월에 한 번씩 준다 그랬어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6개월이건 말건 간에 3년간 계속 받았으면 돼요. 받았는데 3년 뒤에 갑자기 9,800 주겠다 그러더라. 한꺼번에 잔액 다 주겠다 그러더라. 그래서 얘가 전화가 와서 콜. 야, 차입자가 다 갚아서 그런데 너 그냥 9,700이라 그랬나? 9,700 다 줄게. 그냥 받아라. 그리고 채권 가져가라. 찢어버리게. 없는 걸로 하자.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다고요. 콜을 방어할 수 있다고? 그게 5예요, 5. 왜 방어할 수 있냐? 아까 원리금 수익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발행자죠. 그러니까 야, 그 발행자 네가 가진 거지. 왜 나한테 주는 거야?
만기까지 계속 이자 쪼개서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방어할 수 있다 이야기죠. 자, 그러면 CMO는 어떻게 됐냐, CMO. 아까 Z20 같은 경우는 중간에 받는다 그랬어요. 중간에는 한 푼도 안 받고 다 만기에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날 3년 만에 초기상환 해봐라. 예? 그래서 발행자가 콜해요. 야, 3년 만에 갚았는데 그냥 없는 걸로 하자. 너 그냥 받고 떨어져라. 예, 그러면은 얘 그런다고요. 방어해버린다고요. 나 Z20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이자까지 주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렌치가 짧을 때는 콜방어 능력이 짧은데 트렌치가 뒤쪽으로 가면은 콜방어 능력이 짧아요? 길어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용어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O라고요. 중간 정도여서 세모라고요. 좋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좋아요. 와, 대단하시네. 예. 어쨌든 이제 이해가 뭐 조금 되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초과담보에 대한 이야기 좀 할게요. 이거 진짜 어려운데. 예컨대 이제 우리가 애가 저당권을 사왔죠. 그래서 이제 증권을 발행하는데 그럴 때 사온 저당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는 어미모자를 써서 모저당이라 그래요. 말모자 써버렸네. 어미모자. 예? 점점. 예, 그래서 모저당이라 그런다. 그럴 때 이 모저당이 얼마냐 그러면 천억이죠. 천억. 그럴 때 이 천억 가지고 증권을 얼마를 찍을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럴 때 MPTS는 예를 들어볼게요. 천억 다 찍습니다. 그런데 MBB 같은 경우에는 800억 정도만 찍어요. 왜 그러냐 그 이야기인데 보세요. MPTS는 야 천억어치를 천억 주고 저다고 사왔죠. 사오면 나 돈다고요. 천억어치 다 찍어버린다고요. 그러면 투자자에게 천억 가져왔겠네. 그러면 얘는 저당권으로 남긴 게 있어요. 싹 다 다시 회수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회수가 100%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다 투자자가 부담하니까 발행자는 대비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MBB는 달라요. 이건 위험을 누가 부담하죠? 발행자. 그러니까 초과담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는 200억이 초과담보예요. 200억. 이걸 초과담보라 그러는데 다시 말해서 뭔 말이냐. 이 1000억 중에 800억이 MBB를 찍었다는 이야기는 투자자에게 팔았으니까 800억은 현금으로 회수가 됐고 회수가 안 된 나머지가 200억이 있다 그 이야기죠. 즉 800억의 증권을 찍기 위해서 800억만 필요했다고요. 1000억씩이나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초과량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예요. 초과담보. 왜 그래야 되느냐. 아까 뭐라 그랬죠? 조기상환이 되면 얘가 받고 떨어진다 그랬어요. 만기까지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차입자가 1000명 중에 2명이라 치자. 2명. 그러면 자 2명의 저당권을 이쪽으로 편입시키고 조기상환 된 거를 다시 이리 보내요. 그러면 여기 200억 남아있는 애들은 달달이 안 내고 있어요. 원금이자를 내고 있어요. 아, 내고 있잖아. 지금 아직 안 팔았으니까. 그래서 얘가 내고 있는 200억 중에서 조기상환된 거 두 명을 대체해가지고 6개월간 모아서 얘한테 주면 돼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받아서 쪼개주는 것보다는 6개월간 받아서 주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과분이 없어야 된다고 있어야 된다고요? 예, 네, 그래서 초과담보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MPTV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위험을 모두 발행자가 가지고 있어요. 일부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과담보가 200억씩이나 필요할까요? 덜 필요할까요? 그러겠죠. 한 100억이면 되겠죠. 그래서 세모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한 번에 되셨으면 좋은 거고 될 리가 없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계속 아 됐어요? 아 되면 좋고 예. 안 됐어도 상관없다. 그냥 될 리가 없는 게 아니고 예, 표현을 제가 잘못했는데 예? 삐지지 마세요. 예. 그렇게 어렵다. 어려운데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쉽겠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설명 요거 한 번만 더 하고 다 안 할 거야. 다음 과정에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외워서 쓸 거예요. 그냥 어떻게 외우느냐. 투투 발발 팔투 저발 X 오 세모 콜 택시. 이거 둘 다 X 오 세모니까 애가 도대체 둘 중에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해하셨어요? 그래야 이놈이 누군지를 알지. 오케이? 예, 초과담보가 조금이라도 필요한 게 누구냐. CMO라 그러면 안 돼요. MPTV라 해야지. 그래서 아, 다시 투투 발발 발투 저발 아, 따라하세요. 투투 발발 발투 저발 X, O, 세모, 홀씨 X, O, 세모 이렇게 리듬 좀 갖자고요. 투투 발발 발투 저발 X, O, 세모, 홀씨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자, 큰 소리로 시작 투투 발발 투 저발 X, O, 세모, 홀씨 저도 쪽팔려요. 진짜 저는 이거 뭐 할만해서 한 줄 아세요. 아 진짜 따라오지 마세요 카메라 진짜 쪽팔리니까
예. 이제 얼마나 쪽팔리는지 몰라, 이거 할 때마다. 아우. 어느 느낌? 자요, 예. 아우. 영어는 쉽죠, 영어는. 아, 투자자, 이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의 수익률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게 수익률이 제일 높냐, 그 이야기인데. 위험과 수익이 비례하죠. 그러니까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이 높겠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니까 위험이 크고, 요거는 모두 남이 부담하니까 위험이 적고, 요거는 절반 부담하니까 중간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외울 것도 없죠. 그래서 수익률이 제일 높은 건 누구냐 하면 MPTS, 제일 낮은 건 누구냐 MBB. 자, 그러면 또 외울 거 없는 거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이걸 또 외우더라고. 외울 게 뭐 있나 이거. 자, 1번 트렌치는 회수기간이 5년이죠 그림으로는. 그 다음에 Z 트렌치는 회수기간이 20년이죠 회수기간이 은행 입장에서는 돈 빌려주고 짧은 게 위험이 적은 거예요, 긴 게 적은 거예요. 여기 위험이 적죠. 이쪽은 중간이고 이쪽은 위험이 고.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위험이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실제로 발행 사례를 보면요. 제가 이제 뭐 옛날에 기본서에는 이제 발행 사례 하나 넣어놨는데, 실제로 HFS 발행했던 건 이제 2016년 건가 뭐 15년 건가를 넣어놨는데, 초기 이자가 예를 들어서 뭐 4.03이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부터는 점점점 이자가 높아져요. 4.2, 4.3 이렇게 뒤로 트렌치가 뒤쪽으로 갈수록 이자가 낮다고요? 높아진다고요? 높아진다. 왜냐? 위험이 커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디까지 했냐면 기본서 기준으로 자 383쪽 바로 앞에까지 한 겁니다. 모기준은 앞에까지.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요약집으로 보죠. 뭐 이렇게 짧게. 자 요약집 보세요. 142쪽. 저당당 모델 종류이다. 그래서 저당 이체, 저당 채권 이체 증권이다. 에? MPTSP. 에?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 지분 이체 증권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여러 가지다. 또는 줄여서 이체 증권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지분권적 성격의 증권이다. 그랬고요. 동그라미 2번 MPTS는 투자자가 저당 채권의 집합물의 지분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조기 상환의 위험이 발행자로부터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만 알면 풀 수 있다. 그 이야기, 제 이야기는. 그다음에 MBB의 수익률보다 MPTS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높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고요. 쉽잖아요. 고, 저, 중 이거. 그다음에 이제 MBB죠.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입니다. 혹은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라고도 합니다. 동남 1번에 저당 채권의 집합에 대한 채권적 성격의 증권이다 그랬죠. 그다음에 동남 2번에 MBB는 조기상환의 위험을 그 집합의 소유자인 발행자가 부담한다 그랬고요. 그러므로 발행자는 저당 채권 집합의 잔고보다 적은 금액의 MBB를 발행토록 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1000억의 잔고가 있을 때 800억만 발행함으로써 그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초과담보를 유지하고 있다 그랬네요. 그다음에 가로 3번에 저당 채권 지분이체 채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MPTV 혹은 주택 저당 채권 원리금이체 채권이다. 여러분 지불이체나 원리금이체나 다른 말로 직불채권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뭔 말일까요? 저당권의 소유권은 발행자가 가지고 있지만 원리금 채권은 투자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내는 원리금, 지불되는 원리금만큼은 바로 이체한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지불이체 또는 원리금이체, 원리금만 이체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체증권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이해하셨나요? 주택 저당 채권 이체 증권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에요. 동그라미 이번에 MPTS MBB로 혼합한 성격의 채권으로 발행자는 저당 채권의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고 차입자의 원리금은 그대로 투자자에게 전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발투를 설명하고 있네요. MBTV는 MBB와 달리 조기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갖는 것이 발투 이야기죠. 그다음에 자 4번에 저당 채권 담보부 다계층 채권이다. 그래서 다계층 채권 또는 담보저당 증권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콜레터라이즈 모기지 오블리게이션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저당 채권 집합을 담보로 발행된 다계층 채권으로 발행자는 저당 채권 집합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이를 담보로 다양한 채권을 발행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조기상환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위험의 분산과 다양한 투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의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한 여러 가지 종류의 채권을 발행한다 그래서 트렌치별로 1번부터
뭐 8번까지 대략 여러 가지로 반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 자, 그 옆에 보니까, 여러분 그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 해가지고 종류는 MP, TS, MBB, MPTB, CMO 이렇게 돼 있고, 맨 위에 칸이 저당 채권의 소유권하고 원리금 수권이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빨갛게 그어버리세요. 그것만 외우시라 그 이야기예요, 지금. 밑에까지 외우려면 힘드니까. 그래서, 요걸 빼놨잖아, 지금 밑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밑줄을 너무 크게 했나? 아무튼. 이렇게 묶어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콜방어 초과담보도 묶어서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투투, 발발, 발투, 저발. X, O, 세모, 콜시.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이따 집에 가시면서 꼭 그거 외우세요. 나는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고 조금 쉬셨다가 뭘 할 거냐 모기지론에 대한 이야기 등등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겠다 여러분 여기요 여기 잠깐 쉬기 전에 공사가 아까 돈 주고 저당권을 사온다 그랬죠 이 사오는 저당권이 뭐냐면 그게 바로 그 보금자리론 모기지론이에요 이 보금자리론은 이제 조금 이따 공부하겠지만 이거는 공사가 대출하는 주택 저당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간이 짧다고요? 길다고요? 길어요. 이자가 비쌀까요? 좀 쌀까요? 싸죠. 실제로 싸요. 그래서 이거를 공사가 지사가 많이 없어 전국에. 지사가 없으니까 자기가 대출을 못하니까 은행에다가 수수료를 줘요. 수수료를 주고 대출을 하게 시켜 시중은행에다가.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애들이 대출을 하면 그 저당권을 애가 계속 책임진다고요? 공사가 다 사온다고요? 100% 다 사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담보로 MBS를 발행하는 거예요. 구조가.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공사의 그 모기지론, 보금자리론을 이제 공부하겠다. 그래서 이제 요약집은 보금자리론을 앞에다 쓴 거예요. 그래서 원래 논리상으로는 앞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앞이건 뒤건 공부만 잘하면 돼. 네, 조금 쉬었다 할게요. 네.